빵크라차오로 가는 부두가에 왔고요. 이제 용기가 건너면 경북에 남은 허파라고 하는 빵크라차오 여행. 도착했고요. 저를 관통해서 들어가면 배 타는 데가 있다라고 하니까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금은박을 휘감은 스님들이 앉아 계십니다. 각자의 방식으로 소원을 비는데 어떤 사람은 촛불을 펴서 뛰기도 합니다. 배는 한 10분 정도 타는 것 같아요. 기다리는 시간이 오래 걸리는 것 같고요. 이렇게 나오면 바로 절로 연결이 됩니다. 이제 지도를 좀 보고 걸어갈 건지 세발 자전거를 탈 건지 판단을 좀 해야 되겠습니다. Welcome to 방크라차오라고 합니다. 이런 거를 할 수 있대요. 자, 그러면 방콕 트리하우스 가서 커피 한 잔을 마시는 걸로 오늘 빵크라차오의 일정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통은 여기를 이제 자전거를 타고 가거나 오토바이 타고 가야 되는데 나 같은 경우는 둘 다 못하니까 걸어간다. 뚜박이. 안녕하세요. 여행하는 할망입니다. 오늘은 방콕에 있는 정말 믿기지 않은 시골 마을이죠. 로컬스러운 빵크라차오에 와 있습니다. 숙소에서는 그렇게 멀지 않았어요. 선착장까지 원래는 오토바이 타고 오려고 그랬었는데 오토바이가 좀 너무 비싸게 불러서 택시를 탔더니 택시가 탁월한 선택이었다 라는 것입니다. 여기는 수상시장도 열리고요, 주말시장도 열리고 숙소도 있고, 그리고 또 굉장히 팬시한 코지한 카페들이 여러 개 있는데 오늘 이제 첫날이니까 슬슬 걸어서 몇 개 스팟을 좀 보는 걸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전거 타는 사람들 부러워요. 이렇게 느낌의 맹글로브 숲 같은 이런 것이 또 있고, 그리고 방콕 시내에 이런 밀림이 존재한다라고 하는 것이 신기할 따름이죠. 아까 브리핑을 하다가 자전거 타는 사람이 와서 제가 멈췄었는데요. 여기는 아송역에서 남쪽으로 내려와서 배를 타고 들어올 수도 있고요. 그리고 방나역에 내려서 조금 더 남쪽으로 내려오면 이렇게 강가로 해서
타고 들어올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습니다. 저는 숙소가 우둠 속이에요. 그래서 거기서 그냥 오토바이 타고 가려고 했는데 오토바이를 이렇게 보여줘서 이 부두가 피어까지 가자고 하니까 그랩에서는 분명히 55밭이 나왔었는데 80밭을 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는 좀 너무 비싼 것 같아 갖고 큰 길로 나와서 그냥 택시를 탔더니 택시 미터로 왔더니 65밭이었습니다. 오토바이 타면 머리도 날리고 저는 저것도 없잖아요. 헬멧도 안 주잖아요. 오, 여기 좀 지저분합니다. 그런데 택시를 타면 에어컨도 나오고 머리도 휘날리지 않고 너무 좋죠. 아마 방콕 트리하우스가 거의 다 온 것 같은데 여기서 일단 커피 한잔 마시고 네,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좋다. 여기 실실 걸어만 다녀도 좋네. 돈 있는 사람은 이렇게 요트도 있나 봐요. 와, 이쁘구나. 새도 키우고 빨래도 하고 노란 꽃도 지천에 피어 있고 빨래 많이 해놓으셨네. 그렇구만. 숲이에요. 어떻게 이렇게 방콕 시내에 숲이 남아있는지 너무 좋습니다. 여긴 자전거 타고 가도 떨어지겠네. 자, 숲이고 가던 길 계속 가도록 하겠습니다. 방콕 트리하우스 도착. 오, 좋네. 우와우, 대박이다. 사디카. 트리하우스 커피 한잔 하겠습니다. 트리하우스 굉장히 좋네요. 저기 배 내리는 데로 한번 가봐야 되겠어요. 여기서 보이는 풍경은 이런 풍경.
안녕. 너무 좋다. 이런 길을 계속 걸어서 히든우드라는 카페를 가고 있습니다. 조용하니 너무 좋습니다. 히든우드 카페에 왔습니다. 월요일날은 쉬고요. 보통 10시 반에서 6시까지 오픈을 하는군요. 밥이 안 나와갖고 대밥 안 주나. 옆 테이블에 중국 애들은 엄청 시켜서 먹는데 배고팠어요.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좋다. 물소리도 좋고. 화장실 가는 길이 이렇게 좋을 일이야? 화장실 도착 후 히든우드 카페 잘 쉬었고요. 잘 먹었고 이제 돌아갑니다. 방콕의 허파라고 하는 섬에 들어왔고요. 그리고 저는 자전거도 못타고 오토바이도 못 타서 아주 뚜벅이로 다녔는데, 걸어 다녀도 아주 좋은 곳이 이곳인 것 같습니다. 단기 여행자들은 올 수 없는 그런 곳이고, 저처럼 길게 여행하는 사람이 올 수 있는 곳이기 때문에 그것도 제가 참 행복하다, 행운이다 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다음 영상,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오늘 여기서 마칠게요. 안녕! (웃음) 새소리도 너무 좋고, 자전거 타러 다니는 사람들도 너무 좋고, 그러네요. 좋다. 아니, 어떻게 이렇게 방콕에 이런 곳이 있어? 이거 뭐가 이렇게 주렁주렁 열렸네요. 이렇게 실제로 사람들이 사는 집이 많이 있습니다. 아마도 이 집은
게스트하우스 호텔에서 손님들의 빨래를 갖다가 해주는 그런 것을 업으로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빨래가 엄청 많이 걸려있네요. 열심히 사는 사람들.